자,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먼저 온 자, 나중 온 자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당을 할 때가 있죠. 한달 이렇게 월급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하루하루 가서 일당을 하러 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일자리를 찾는 심정이 얼마나 초조한지 경험해 보셨죠. 그죠? 그래서 나를 찾아주는 고용주가 있어서 일하러 갈수 있으면 참 기쁜데, 나를 찾아주는 고용주가 없어서 그런 고용주를 기다렸어. 또 기다리는 그런 안타까운 초조한 심정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오늘 여기 천국은 마치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죠. 이것을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고요. 여기에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이죠. 그리고 여기 품꾼은 우리 성도에 비유해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찾으러 장터에 나갔습니다. 이 당시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루하루 벌어서 그번 일당으로 가족들이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터에는 하루 일을 구하는 많은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 장터에 나가서 데려올 품꾼을 정했어요. 딱 봐서 어떤 사람을 먼저 선택하겠습니까? 그 주인의 마음이죠. 그래서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주기로 약속을 했죠? 2절에 보시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라 그랬죠? 요즘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될까요?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인제 금액을 약속했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안 썼지만 그런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일하는 시간이 일출부터 일몰까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포도원 주인은 일할 사람을 구했어요. 그랬으면 그냥 일을 해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또 장터에 나갔습니다. 9시쯤 됐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3절로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아멘. 3절에 보시면 제3시가 있습니다. 제3시는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나가서 봤더니 장터에 3절에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에서 논다는 것은요, 막 재미나게 막 장난치고 즐겁게 노는 것이 아니라 일이 없어서 노는 걸 얘기합니다. 일이 없어서 서 있어요. 자, 일자리를 가지고 오는 고용주들을 만나려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찾아오는 사람 빨리 만나서 빨리 일하러 나가고 싶은 그런 절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오면 바로 이제 선택받고 나가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서 있다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제3시는 9시예요. 오전 9시에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장터에 그렇게 간절한 눈빛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그로 끝이 아니고요. 제6시, 제9시에 또 나갔어요. 제6시는 몇 시일까요? 제3시가 9시면은 6시는 몇 시일까요?
12시, 그리고 제9시는 몇 시죠? 오후 3시.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6시에 사람 데려오고 9시에 또 나가고 그리고 12시에 또 나가고 오후 3시에 또 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나갈까요? 한꺼번에 필요한 사람을 딱 이렇게 모시고 오면 되는데 왜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갈까요? 계획성이 없을까요? 약간 우유부단한가요? 왜 그렇죠?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사람을 일정한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필요하면 처음부터 데려오지, 그죠? 근데 이제 나가서 몇 사람 데리고 왔는데 오면서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눈에 밟혔겠죠. 왜냐하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고 저 사람들이 일이 없어서 하루 벌지 못하면 뒤에 누가 있습니까? 가족들이 배가 고파요. 그 벌어오는 그 손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가족들을 생각해서 그 간절하게 일자리를 구하는 그 사람들이 눈에 밟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몇 사람 데려갔어요. 12시에 또 나갔어요. 또 혹시 사람이 있는가 봤더니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서 있어요. 서 있다는 거는 언제든지 일하러 갈 준비를 하고 자기를 데리러 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아주 절절한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 또 데려갔어요. 그리고 또 나갈 수밖에 없어요. 또 거기 사람들이 있는가? 일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가 싶어서 나갔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아침에 6시, 9시, 12시, 오후 3시까지 나가 일하러 품꾼을 구하러 나가는 이 주인의 마음이 그 품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죠. 예,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일자리 기다리는 사람들이 눈에 밟히고 불쌍한 마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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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갔어요. 또 나갑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제 11시예요. 11시는 몇 시죠? 오후 5시예요. 몇 시에 마감이라고요? 6시인데 오후 5시 몇 시간 남았어요? 1시간 남았어요. 1시간 남았는데 또 장터에 주인이 나가요. 여태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나갔는데 거기 오후 5시에도 장터에 어떤 사람이요?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어떤 사람들이? 서 있는 사람. 이 서 있는 사람들은 간절하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은요,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집에도 가지도 않고, 예, 일자리, 혹시 한 시간이라도 일할까 싶어가지고 그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집에 가면 먹을 게 없어. 내가 돈 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되는, 일자리 없으면 아, 오늘 일이 없네 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을 우리 주인은 아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죠. 그래서 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한 시간 일하라고 일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거간 거는 처음에 아침 6시에 일하는 사람은, 데려가는 사람은 이 주인이 계약을 했어요. 하루에 일당 얼마라고?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주겠다고 계약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데려가면서 9시, 12시, 3시, 오후 5시에 데리고 가는 사람은 얼마를 주겠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얼마를 준다고 얘기한, 내가 알아서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 준다는 거 약속을 안 해도 일하러 가요. 왜냐하면 지금 얼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일하는 게 필요하니까 이분들은 그 정도로 절실한 마음으로 같이 일을 하러 갔습니다. 네. 그렇게 여기에서 이제 우리 주인이 너는 왜 너희들은 여기에 있느냐, 일하지 않고 서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대답하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 말은 나는 정말 일하고 싶은데
나를 데려가는 사람 없어서 지금이라도 혹시 나를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 9시, 12시, 3시,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품꾼을 구하러 가는 그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긍휼한 마음이죠. 그 사람들의 사정을 알고 보살펴 주려는,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뭔가를 주려는 이런 긍휼한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를 향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는가? 어떤 문제는 없는가? 어떤 어려움은 없는가? 살피시고 보살펴주기를 원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살펴보고 계시고 뭐가 불편한지 뭐가 어려운지 한없는 사랑과 끝없는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이 오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일을 시켰으면 일당을 지급해야 되겠죠.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 주인은 하셨어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보던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자, 포도원 주인이 저기 8절에 보시면은 청지기에게 말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은요, 이 청지기는 예수님이에요. 청지기는 이 포도원 주인은 따로 있고 이 포도원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얘기하면 직원이죠. 그런데 이제 자,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에게 이제 삭슬 주라, 품삭을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참 이게 신기하게 품삭을 주는데 먼저 온 사람부터 품삭을 주는 게 아니라 맨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삭을 주었습니다. 자, 맨 나중 온 사람,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얼마를 주었습니까?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다 줬어요. 하루 한 시간 일했는데 하루 종일 일한 돈을 준 거예요.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하루 종일 일당, 한 일당, 12시, 9시,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가장 먼저 온 자에게 얼마를 줬다고요? 한 데나리온. 그런데 가장 먼저 온 자는 뭘 기대했습니까? 더 많이 줄 줄 알았죠. 왜냐하면 한 시간 일한 사람 한 일당 주면 아마 나는 더 많이 줄 것을 기대를 했는데 본인도 얼마를 줬습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줬습니다. 예. 자, 이렇게 순서를 바꿔준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자, 하루 한 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은 사람은 이 주인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베풀어 주는 호의죠. 하루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는 건 당연한 삭시죠. 품삭이죠. 근데 이 사람은 한 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았으니 그 주인에게 뭘 받았습니까? 값없이 받은 호의를 받았죠. 은혜를 받았어요. 예. 이렇게 아침 일찍도 먼저 와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것도 은혜죠. 주인이 먼저 불러준 것도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한 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은 것도 은혜예요. 이렇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뭐 한 거 있습니까? 공로 있습니까? 없죠. 그냥 받은 선물이에요. 호의예요. 이것이 뭡니까? 은혜죠.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한 안수집사 후보자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 앞에 여러 과정을 거치고 한 정말 수고한 그 열정과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안수집사 후보자가 되었지만 사실 솔직히 우리 자신을 보면 주님 앞에 그럴 자격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하루 일상생활을 예,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전 우리 성도들이 다 우리 이 후보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봅시다 하고 저를 비롯해서 그 일상생활을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전부 다 같이 쫙 보면은 얼마나 많은 흠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족하겠습니까? 죄인된 모습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죄 가운데 있지만 이런 것을 주님께서 보지 않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또한 귀한 직분을 받을 수 있는 후보자까지 되게 해주신 것이 나의 공로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주인이 돈을 지불, 품삯을 지불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가장 불만일까요? 가장 먼저 온 자가 가장 불만이에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주냐고 그런 원망이 생겼습니다. 자, 11절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원망을 했어요. 만약에 가장 먼저 온 자가 품삯을 가장 먼저 받고 먼저 집으로 돌아갔으면 그 다음 사람이 얼마 받는지 모르죠. 그리고 맨 나중에 온 사람이 얼마 받는지 모르죠. 가장 먼저 온 자는 이 주인하고 어떤 계약을 했습니까? 한 데나리온 계약했죠. 그럼 주인은 약속한 대로 돈을 줬죠. 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순서를 바꿔서 돈을 지불했다면 가장 먼저 온 사람은 너무나 즐겁게 야,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벌어가지고 집에 이렇게 뭘 갖고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서 좋다고 감사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 이 주인은 정당하게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원망을 하죠? 한 시간밖에 일 안 하면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 사람을 받기 때문에 그걸 안 받으면 이런 문제 없어요. 근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먼저 온 사람부터 착착 돈 줘가지고 이런 불만이 없도록 불평이 없도록 그러면 되는데 맨 끝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많은 만인 앞에 다 보도록 다 쓰고 보내고 맨 끝에 맨 먼저 온 사람을 같이 줬어요. 그래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원망한 것은 조금 일하고 많이 받는 사람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내가 일하고 내가 받은 돈하고 그 사람이 일하고 그 사람이 받는 돈을 비교했어요. 비교하니까 불공평하죠. 그래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딴 사람하고 비교하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불공평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 사람보다 왜 이렇게 살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왜 더 잘 살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이렇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직장은 예, 좀 일하는 시간이 12시간이나 돼서 힘들긴 하지만 주일을 꼭 쉬어줘요. 그리고 이 사장님이 참 좋아요. 나한테 되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줍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게 즐겁고 기뻐요. 근데 한 달에 250만 원 받아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고요.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이분이 또 저를 찾아와서 고민이 생겼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동창회를 갔대요. 그래서 어떤 동창을 만났는데 그 동창은 중국에서 나보다 기술도 못하고 사람이 덜 똑똑하고 대접도 덜 받는 사람이 예, 8시간 일하고 250만 원을 받는데요. 나랑 똑같이.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갑자기 회사가 싫어지고 나한테 그 돈밖에 안 주는 이렇게 오랜 시간 일하는데 그 돈밖에 안 주는 사장이 미워지고 나한테 불공평한
임금을 준다 싶어서 당장 그 회사에서 나오고 싶대요. 그런데 고민이 되는 건 그 회사는 주일날 쉬게 하거든요. 어떡하죠? 이제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나왔더라고요. 못 보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적게 일하면서 왜 나랑 똑같이 받냐고. 내가 얼마나 우월한 사람인데. 이렇게 끊임없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온 사람이 우리 주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으면 어떨까요? 이 주인은 왜 맨 나중 온 사람에게 한 시간 일했는데 전제를 줬을까요? 그 사람 가족을 생각했겠죠. 필요한 경제적인 필요한 돈은 똑같은데 이 사람 한 시간 일했다고 조금 주면 집에서 배고파서 기다릴 그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이 사람에게도 같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같이 이해하면 아, 우리 주인이 참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네. 이렇게 없는 사람 입장을 잘 생각해 주네. 참 이렇게 다 똑같이 골고루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저 사람도 집에 가볍게 갈 수 있고 나도 가볍게 갈 수 있고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우리도 그런 생각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도 일자리 없어서 애태운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자리 없어서 애태운 그 사람이 조금 일하고 그렇게 많이 받아간 것이 아, 참 그래도 저 주인이 마음이 좋다, 참 좋은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주인의 마음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내 입장에서만 나만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나만 손해보지 않아야 되고 나만 이익을 봐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딴 사람이 조금 이익을 보고 조금 우대받는 거 좋은 대우를 받는 거에 우리는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아간 그 사람이 이 사람 먼저 온 사람에게 해를 끼친 거 있어요? 해를 끼친 거 없죠? 우리는 누가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아도 그렇게 싫어해요.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 도리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13절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주인은 그래요. 내가 너에게 잘못한 거 없다. 정당한 약속대로 내가 지불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많이 주든 적게 주든 너 상관할 필요가 없다. 내 거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 뜻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하십니까? 하나님 감놓으시고 배놓으세요.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배나라 갚나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요. 그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집주인께서는 내 뜻대로 한다. 나의 절대 주권을 너희들이 침범하지 말라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먼저 온 자가 불평이 없으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과 같아지면 그 하루 종일 기다려서 일자리 찾아서 집에도 가지도 않고 아침부터 5시까지 서 있어요. 앉아있지도 않고요. 얼마나 간절하게 일자리를 찾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느꼈다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좀 은혜를 입은 것을 같이 보아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같이 즐겁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마워하고 함께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도리인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린이 동산을 했잖아요. 어린이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어린이들한테 원비를 되게 싸게 받았어요. 굉장히 싸게 받았어요. 그러면 적자죠. 왜냐하면 선생님들 월급도 드려야 되고 관리비도 드려야 되고 임대료도 나가야 되는데 그 돈은 어디서 후원하냐면 교회 헌금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엄마들한테 제 돈 내라고 하세요. 한 달에 30만 원 받아야 되는데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다고 하면은 왜 그렇게 싸게 해줘요? 저 젊은 엄마들 때 돈 잘 벌어요. 그래서 돈 원비를 제대로 받으세요. 네,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젊은 엄마들이 이익 보는 게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배가 아프잖아요. 우리가 교회 헌금하는 거는 어때요? 주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주신 믿음의 고백으로, 예,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해서 우리가 형편껏 그걸 하고, 자, 헌금은 모아서 어디에 쓰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는 것이 헌금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기뻐하시고 어린 아이들이 교회 오시는 것을 기뻐하셔서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교육받고 양육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이들이 평생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교회를 오면 또 엄마들이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도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흥망케 되고 번창하고 발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할까요? 없는 거죠. 신앙한다 하면서, 주님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은 것도 내가 공로가 있습니까?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죠. 예.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침 일찍 일하러 가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까? 오후 5시까지 앉지도 못하고 서서 누가 나 데리러 오는 사람 없는가 싶어서 초조해서 늘 그 자리에서 장태에서 기다리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차라리 일하는 게 편하죠. 일찍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겠죠. 일찍 나를 불러주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한 시간 남겨놓고 불러줘서 또 일당 주는 것도 또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을 직접적으로 보시고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 보고 신앙생활 합시다. 예, 오늘 이제 이 말씀은 포도원은 천국이고, 예, 주인은 하나님이고, 청지기는 예수님이고, 품꾼은 성도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다는 것은 먼저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가서 상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나중 된 자가 상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누가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서 내가 먼저 왔는데 왜 상 많이 안 줍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오늘도 부름받은 자녀로 있다는 것, 먼저 온 자든지 나중 온 자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